자, 리시브 어렵게 됐고요. 정식으로 펌을 잡았어요. 정규 넣죠. 그리고 중간다리기 넘어 어퍼커. 정석. 자, 받아냈습니다. 중에서 백어택을 합니다. 정석. 인천대롱 점수를 막기 위해서는 오늘 연패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경기인데 정말 선수들 다 같이 싸워줘서 고맙고 경기 내용보다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일단 선수들이 분위기 안 좋았으니까 이 분위기를 좀 즐기고 싶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국어사전의 멋진 뜻은 정지석입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합시다. 가르마 바꿔볼 생각 없나요? 네. 정유 선수님 진짜 스파이크 칠 때마다 제 심장 와사삭, 서브 받을 때도 와사삭 버리고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팬들이 있어서 오늘 경기 재밌었네요. 장구 제리 모습은 이제 안 보여주는 건가요? 이제 제 밑으로 딸린 동생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의젓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 없음. 정지석 선수님 본인도 본인이 잘하는 거 아시는지요? 옛날에 철없던 시절에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배울 것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한수 선수한테 당근 받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혹시 그런 당근을 주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누군가요? 은열이. 요즘 저랑 방 같이 쓰다가 이제 탈출해서 일까닥해. 그거 알아요? 지석 선수 좋아하는 사람 접으라고 하니까 지구가 반으로 접힌 거. 그렇게 항상 멋있는 비결이 뭔가요? 당신에게서 벽이 느껴져요. 완벽. 요즘 시대가 이러네. 원래 타고난 건가요? 그렇게 잘하는 비결이 뭔가요? 백어택 할 때 휘어지는 자세 섹시한 건 아시죠? 그냥 유연성을 많이 기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잘생기셨나요? 이거 저 칭찬이 아닌 것 같은데? 전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은 고등학교 때 이후로 없어요. 잘생겼다 정지석.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지 궁금해요. 집에 가는 시간. 이 정도 많이 읽었다. 오늘 경기장 입장할 때 옹호할 때 둘러봤거든요. 팬들이 진짜 오셨나. 그동안 너무 심심했고 같이 저희 이제 짜릿한 순간을 즐기고 싶은데 오늘 그래도 같이 뭐 함성 지르면서 즐기진 못했지만 팬들이 계셔주니까 제가 우리 팀을 응원해주는 팬들이 뒤에서 지켜주고 있구나 힘이 더 났던 것 같아요. 오늘 승리는 팬들과 함께해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다음 경기도 많이 찾아와주시고 코로나 방침 꼭 잘 지키셔서 꼭 100% 관중이 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장에서 만나요. 코브TV 빨라. 제가 최애하는 점TV는 구독 안 했어도 코브TV는 구독. 인터뷰의 신이지 거의. 왜 안 시켜줘요? 지금 했는데. 근데 제가 스타벅스 커피 그거 하려다가 좀 지난 것 같은데 싶어서. 아니요, 해도 돼요. 괜찮아? 네, 언제든지 대환이요. 늦게 했다고 또 뭐라는 거지? 그쵸, 그것도 없는 거지. 뻔하다. 됐습니다.